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한 날을 더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참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가다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도바울께서 우리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쓰신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 끝장까지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지침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실천 윤리에 대한 말씀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9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그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조금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가급적이면 홀로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두 명, 세 명, 열 명, 오십 명, 백 명, 천 명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교회 공동체의 차원에서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형제 간의 사랑, 그리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홀로 독거하는 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서 하와를 만드셔서 동거하게 만드셨다, 가정을 이루셨다, 그 말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혼자 하는 것 아니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혼자 하지는 않아요. 물론 수도사처럼 사막에 들어가, 산 중에 들어가, 아니면 외딴 섬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교는 이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생활하는 그것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그래서 필요한 것이 형제 사랑과 서로를 존경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품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를 저는 뭐라고 봤냐면 먼저라는 말입니다. 먼저. 오늘 예를 들면 10절, 11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그랬어요. 서로 먼저 한다 그랬어요. 그게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는데, 거기에서 먼저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먼저 한다는데 내가 먼저 하겠다, 내가 먼저 먹겠다, 내가 먼저 돈을 갖겠다, 내가 먼저 건강을 회복하겠다, 내가 먼저 앞서가겠다,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의 이 먼저를 서로 엮어주는 말씀은 뭐냐면 서로입니다. 서로. 그러니까 서로 먼저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먼저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고 그렇게 지내야 되는데 바로 그렇게 먼저 하라는 말씀입니다. 손을 내미는 것도요. 다른 사람이 내밀기 전에 내가 먼저 내밀 때 또 내가 누군가에게 구제를 해야 할 때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 그때에 상대방도 손을 내미는 거예요. 상대방도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사라는 것에 참 민감하지요. 후배가 선배에게 인사를 안 해? 제자가 선생님에게 인사를 안 해? 그러면 괜히 화를 내고 민감해져요. 심지어 시력이 좋지 못해서 내 옆에 누가 지나가는지조차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지나가면 이 사람이 시력이 나쁘다는 것은 고려, 배려해 주지 않고 아니, 가까이 내가 지나갔는데도 인사를 하네? 건방지네? 그러면서 그 인사 안 하고 지나간 사람을 아주 예의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트집을 잡는 거죠. 그때 아무개 씨,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하고 먼저 이름을 불러주고 인사하면 안 되나요? 우리는 내가 먼저 하기보다는 인사를 받으려고만 하는데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 상대방도 손 내미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인사할 때 상대방도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손 내미는 것, 인사하는 걸 예를 들었지만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먼저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내게 다가오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죄인에 불과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인사를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먼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먼저 부활의 감격을 누리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갇히셨다가 부활해서 승천하신 이 전 과정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이해시키시려고 하는 그 과정입니다.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구성했다면 우리가 먼저 주님처럼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말씀대로 서로 먼저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에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려는 의도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을 갖는 것과 열심을 갖지 않은 것은 그 개인의 신앙 성장사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열심이 없으면 매사에 수동적이 되죠. 그런데요, 어느 공동체에서나 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마찬가지일 텐데 수동적이 된 사람은요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심을 품는다는 것은 능동적인 것, 긍정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공부를 해도 좀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학업의 성취도가 높을 것 아니겠습니까? 운동을 해도 그냥 수동적으로 마지못해 몸동작이나 겨우 따라하는 사람보다 내가 이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 보겠다, 건강한 정신을 만들어 보겠다, 열심히 뛰는 사람, 좀 능동적, 긍정적으로 뛰는 사람이 신체가 훨씬 더 건강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열심을 품으면 사람의 태도가 능동적이 돼요. 그렇게 능동적인 신앙인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도 훨씬 더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능동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뒤나 따라다니면서 하는 수동적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오시지 않고도요, 얼마든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든지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능동적, 그 적극적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열심과 능동이 바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능동적인 신앙인이 되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훨씬 더 깊이 성장해가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아니 교회 밖에 우리와 더불어 사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서도 누구에게나 먼저 다가가서 서로 손 내미는 우리가 되어보십시다. 그러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 살아가셔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신앙은 점점 더 성숙해져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아서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먼저 찾아오신 은혜를 우리에도 기억해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애하기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지치고 힘들고 곤비한 사람들에게 먼저 손 내밀어 저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줄 수 있게 하시고 약한 이들에게 먼저 손 내밀어 문안할 수 있게 하시고 굶주리고 지친 영혼들에게 먼저 우리의 것을 나눔으로써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세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직임과 직분을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또 헌신하여 열심을 내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높아지고 우리의 섬김은 점점 더 깊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하나님께 간절히 간곡하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의 기도도 땅에 버려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들으시고 가장 적절한 길로 응답하시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감염병이 극심할지라도 이 와중에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 아침에 함께 기도할 제목을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읽은 성경 말씀과 또 들으신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또 모든 교인이 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특히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기다리다가 지쳐서 주저앉은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또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혹은 질병 때문에 아니면 관계 훼손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다가 지친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우리 이 땅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끝으로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소식이 저 공산주의가 아주 뿌리 깊게 단단하게 박혀있는 저 북녘 땅에 전파되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학대받는, 박해받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국가라든지 불교 국가라든지 아니면 또는 여러 가지 장애와 장벽에 의해서 학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곳에 이 땅에 강림하신 우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신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